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사실 제가 이전에 업로드 됐어야 할 영상이 영모우지와 영서비 협업한 뮤직비디오의 반응 영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인은 모르겠어요. 노딱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를 해야 했고, 사실 그게 지난주 금요일날 업로드가 됐었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요청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못 올라갔어요. 제가 검토 요청을 일단은 한 상태인데 검토 요청이 끝나서 초록 달러로 바뀌면 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부터 먼저 공개될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구글 AI가 또 저를 굉장히 또 싫어해서 노딱 릴레이를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또 흥미로운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요즘 몽골 힙합이 다시 막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는 느낌이랄까? 일주일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쏟아지는 게 양이 이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영상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주어진 시간에 한정해서 이제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영상들을 좀 만들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 되게 활기차 보이는 모습이 좋아 보이면서도 부러워요. 한국 힙합은 모르겠어요. 이 심체의 시간이 꽤나 이제 좀 긴 것 같아서 뭔가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몽골 힙합에 좋아 보이는 점, 부러운 점이 오지들이 활발히 활동한다는 거예요. 오지들이 요즘 래퍼들처럼 새로운 뮤직비디오, 새로운 싱글 계속 내요. 몽골의 젊은 래퍼들한테도 많은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여자친구가 몽골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묵었던 숙소가 공교롭게도 빅지의 콘서트장이었던 거예요. 빅지의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났고, 최근에 한국 래퍼들까지도 몽골에 가서 빅지의 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좀 성황리에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장 기간 동안 몽골 사람들한테 빅지가 어떤 래퍼인지를 들었대요. 되게 국민적인 인기가 있는 래퍼였고, 심지어 정치계에서도 러브콜을 보내는데 다 거절하는 영향력 있는 래퍼고, 자수성가 래퍼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빅지 보면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힙합뿐만 아니라 뭔가 그 사회 커뮤니티를 뭔가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보면 뭐 오래된 커리어를 쌓인 래퍼들도 스눕독이 아닌 이상은 뭐 앨범이 뭐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5년에 한 번씩 나오고 활동이 이렇게 막 뜨문뜨문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다르더라고. 어쨌든 제가 오늘 소개할 뮤직비디오도 오지들이 등장하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저는 이분들의 이름을 꽤나 많이 봤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처음 다루는 그룹인데 바로 아이스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상도 한번 찍었죠. 세세라는 래퍼, 이 아이스탑과 세세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 이거 어떻게 읽더라? 샤테이라고 곡은 들어보니까 그렇게 읽더라고요. 어쨌든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아이스탑은 제가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에 12년 전, 13년 전에 업로드된 영상들이 막 공개될 정도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랩 커리어, 경력이 오래된 랩 그룹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뭐 세세는 이분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이 곡 듣고 좀 놀란 게 완전 100% 올드스쿨 스타일의 붐뱁이거든요. 참 저는 이런 게 좋아 보여요. 몽골 힙합이 다양해요. 오지들도 젊은 래퍼들처럼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요즘 음악적인 힙합의 트렌드가 이런 거래 저런 거래 뭐 얘기하는 거와 상관없이 소신 있게 내 음악 하는 거, 약간 일본 힙합과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지 않나. 어쨌든 지금부터 아이스탑 앤 세세가 협업한 샤테이, 어쨌든 이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즐겨 들었던 비트의 질감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세세도 그렇고 아이스탑 이 랩 그룹도 그렇고 랩 스타일이 다 하드코어 하잖아요. 이런 그룹들을 볼 때 약간 미국 뉴욕 힙합의 또 한 축을 담당했던 뭐 어닉스라든가 DMX라든가 공격적이고 아드레날린이 분출될 것만 같은 플로우를 가진 래퍼들의 어떤 음악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몽골 래퍼들의 어떤 강인함? 그런 게 또 섞여 있다 보니까 되게 마초적인 느낌이 나지. 아. 아니 가사를 못 알아들어도 랩이 일단 남자들은 알 거예요. 힙합을 좀 깊게 듣는 남자들은 피가 끓는 뭔가 심장박동이 막 급격하게 뛰는 약간 그런 흥분됨이 있거든요. 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인원수는 적지만 우탱 같아 보이기도 하네. 야, 이런 거 들으면 아직도 붐뱁이 여전히 저한테는 너무나 매력적인 음악 장르예요. 저는 이분들의 그 랩 플로우를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보지는 못했잖아요. 아이스탑 이분들을 2024년이라도 여전히 랩 플로우가 너무 좋아요. 올드한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 우후후후. 자비 없는 플로우 너무 좋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지금 개인적인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붐뱁 랩 플로우를 들었을 때 2024년에 들었을 때도 와 여전히 핫하다라고 느껴지는 플로우가 있고 이제는 조금은 투 올드한 플로우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사람이라서 붐뱁 랩 안에서도 개인적인 호불호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플로우는 완전 핫해. 이런 하드코어한 플로우들을 뱉는 몽골 래퍼들의 그 계보가 있다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사실 이런 비트가 개인적으로 내가 내 랩핑 스타일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돼야만이 이런 플로우들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벌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내 랩에 굉장히 스킬적으로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 나오는 플로우들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가사는 모르지만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오. 와 이분은 무슨 69이야? 아. 그것도 생각나. 그런 나라들의 힙합을 듣지만 제가 이태리도 듣거든요. 요즘 이태리 힙합 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꽤나 주목을 받는 하이팝 래퍼가 있어요. 바로 론도 다 소사라는 래퍼가 있거든요. 제 리액션 채널에 론도를 검색을 해보면 반응 영상이 있습니다. 예전에 찍어놓은 게 론도 같아. 론도. 아 론도도 이런 플로우들을 만들거든요. 아우트로가 굉장히 여운 있고 간지난다. 이거는 투 올드한 트랙이 아니야. 왜? 왜 투 올드하지 않냐고요? 플로우가 구리지 않아.
플로우가 2024년에도 경쟁력 있는 플로우야. 난 이런 랩이 너무 좋다니까. 저는 세스라는 이 래퍼 이분도 랩을 들었을 때 꽤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와, 근데 이 아이스탑 이 랩 그룹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붐뱀 랩만큼은 이분들의 플로우가 2024년에도 투 올드한 플로우가 아니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운이 많이 남아요, 진짜. 참 이렇게 보면 한국 힙합보다 부러운 게 많다니까. 일단 오지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주고 소신껏 음악해주고 이러니까 몽골 힙합이라는 저는 씬 자체가 현지 가면 또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로만 봤을 땐 작지만 그 뿌리 기반이 꽤나 단단한 씬 같아서 좋아 보여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